근데 이 비타민 C만 먹어도 될걸왜더 추가가 되어 있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인체는 다 연동작용을 하거든요.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특히나 요즘 뭐 힘들고 피곤하고 예전 같지 않고 체력 달린다는 분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몸에는 면역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작을 비타민 C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일단 필요하고 우리의 면역을 지키는 데 있어서 비타민 C는 필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뭐 계절 의 변화가 심할 때는 전문가들이 물 많이 먹어, 비타민 C 많이 먹어, 푹자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게 그나마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1000mg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비타민 D. 이미 비타민 D 하면 한국인은 부족하거든요. 그럼요. 요즘처럼 특히나 햇빛 보기 힘드신 이 계절에는 비타민 D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특히나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 차가운 바닥에 넘어질세라 조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적혀있는 비타민 D까지도 저희가 스위스산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네, 여기 또 비오틴, 모든 대사 과정에 다 관여를 하고 특히나 이런 비타민 C나 아연 같은 이런 대사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비오틴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에 해당되는 이것도 들어가게 되고 아연까지 왜 아연하게 되면 뭐 성장기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남자에게도 필요하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처럼 저희가 선택해서 비타민 C, 비타민 D, 비오틴, 아연 이것만큼은 하루에 꼭 드셔줘야 되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비타민 위주로 저희가 필수만 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식약처 인정 4대 기능성이 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간편하게 이 하나를 섭취하시는 것만으로 이 네 가지의 기능성을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뭐 이것만 먹어도 좋았는데 저는 딱 생각하니까 아 1000mg만 먹어도 좋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더해서 밑도 끝도 없는 멀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만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 좋으세요. 그러나 가격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골드 플러스 선택한 게 맞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포장 패키지 딱 보시면 어떠세요? 한알한알이 금박 안에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있죠. 이건 포장 자랑하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패키지 자체가 알루알루라고 해가지고요. 한알한알이 신선해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워낙 쉽게 파괴가 돼요. 산소, 그리고 모든 뭐 공기로부터. 근데 이걸 하루에 딱 하나씩 갖고 휴대하기도 너무나 좋고요. 하나하나를 꺼낼 때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가끔 보면 비타민C가 왜 흰 색깔이 아니지? 라고 하신 분들 비타민C는 반드시 순백을 드셔야 돼요. 순백이 아니라 노란색을 먹었다 그건 원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아예 색을 노랗게 바꿨다고 보셔도 돼요. 흰색에서 색이 변한다? 안 먹어야 돼요. 저 이 순백색의 원료는 DSM사, 영국산이에요. 영국사, DSM사에 저희가 영국산의 비타민C로 담아드립니다. 퀄리시사의 마크까지 붙어있으니까 비타민C의 이 홀로그램 마크가 붙어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딱 두 가지 나라에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영국산과 중국산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거 드시겠어요? 저는 영국산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 영국산, 중국산 그중에 영국산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고 저희 이제 그 씰 보면은 중간에 여러분이 투명 씨를 뜯어내셔야 되는데 그게 퀄리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품질을 모두 다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SM사 영국사를 프리미엄의 비타민을 인증하게 되는데 원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품질에 대해서라든가 모든 게 다 추적이 될 만큼 철저함으로 무장이 된게 바로 퀄리씨.